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남자 개담입니다. 오랜만에 플러터 관련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그간 영상을 찍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자, 이전 영상 시리즈인 플러터 블럭 기초부터 응용까지라는 그 영상 시리즈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플러터 블럭의 그 강력한 개념을 학습하기 위해 자, 함께 공부하자는 취지로 공개한 시리즈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많은 분들께서 봐주셨고 긍정적인 평가도 주신 분들도 계셔서 준비한 저로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역시 공부가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자, 하지만 모두가 공감하시겠지만 한 번의 학습, 그러니까 한 번에 뭐 따라하기로 내 것으로 만들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실무 프로젝트에서 적용을 해보거나 아니면 토익 프로젝트 같이 작은 단위의 그 프로젝트를 통해 블럭을 이용하여 만들어 보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 거로 만드는 거죠. 자, 하지만 이제 보통 이제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실무 프로젝트로 적용하기가 좀 두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토익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야 될지 그 과정도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플러터 블럭을 사용해서 실제 앱을 구축하는 과정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강의를 통해서 블럭을 익힐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포함시켜서 강의로 준비하였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번 강의를 소개하자면 이책 리뷰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자, 몇 페이지 되지 않는 간단한 앱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기능들을 나열하자면 가장 기본이 될수 있는 스플래시 페이지, 그냥 화면만 보여주는 것 외에도 스플래시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로드를 하고 인증 처리가 되었는지를 통한 이 스플래시를 구현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최초 앱에서만 실행되는 앱 간단 소개 페이지 역시 만들어 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리뷰를 위한 회원가입이 진행되어야 될 텐데, 이 회원가입은 SNS 기반으로 처리를 할 것이고, 이 SNS 로그인을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구글 로그인과 애플 로그인만 이두 가지만 세팅하는 법과, 그 다음에 로그인을 처리하는 것도 함께 다뤄볼 것입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에 있어서는 간단한 입력 폼을 통해 회원가입을 진행을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사용자 프로필 이미지를 등록하게 해서 프로필 업로드와 회원가입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업로드하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지도 함께 다뤄가면서 학습할 것입니다. 그리고 애외 핵심 정보인 책에 대한 정보는 네이버에서 제공되고 있는 오픈 API 중에 책에 대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DIO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올 것이고요. 받아온 책 정보를 기반으로 리뷰어들이 원하는 책들을 골라서 리뷰를 하게 되면 해당되는 책 정보와 함께 파이어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한 리뷰 등록 시 별점을 입력받게 되고 이 책의 별점의 그 평균 처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함께 고민을 해보고 설계를 하게 될 것이고요. 단순 리뷰를 등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리뷰를 혹은 다른 사람의 리뷰의 글을 읽어보고 마음에 든다면 공감하기 버튼을 눌러서 리뷰어에게 동료가 될수 있도록 만드는 기능도 만들어 볼 것입니다. 자, 나아가서 해당 리뷰어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리뷰어의 페이지에 방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페이지 방문을 해서 어떤 책들을 그동안 리뷰를 했는지 리뷰어의 책장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리뷰어가 몇 명의 그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 또한 팔로우를 할수 있는 액션, 즐겨찾기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볼 것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언급한 것 외에도 DIO를 통한 그 오픈 API를 활용할 건데 거기서 이제 페이징 처리를 통해서 무한 스크롤링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실습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간 이동에 대해서는 고 라우터를 활용해서 페이지 간 이동이라든지 또한 이제 인증 처리에 대해서 자동으로 리다이렉트 되도록 처리하는 등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자, 이렇듯 페이지가 몇개 되지 않아 보여도 실제적으로 이 앱에는 들어가는 많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무에서도 간단한 그 페이지 몇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할지 몰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죠. 예, 이런 것들을 함께 1부터 10까지 차근차근 빌드업해 나가면서 함께 배워 나갈 것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유튜브로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프런의 유료 강좌로 오픈을 하였습니다. 자, 오픈 기념으로 7월 21일까지 30% 할인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블럭에 관심이 있고 혹은 제 영상 중에 블럭 기초부터 마스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 강의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완주하셔서 일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